역대하 16장 7절로 9절까지 아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김하영 마이크 가지고 있죠? 예, 합독하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와 함께 7절부터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페이지 수로 676페이지 676페이지 다 찾으세요. 찾은 척하고 있으면 제가 다 보여요. 성경 두께가 있잖아. 아이 못 찾겠다. 시편 찾아놓고는 다 알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늪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그 스바다 골짜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백만 대군 저 대군과 나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이 아사가 이 문제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우사 저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백만 대군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대승을 거둔 아사 왕은 그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또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처럼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아사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실망스러웠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견자,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가 이름이 뭐죠? 하나냐? 선지자 이름이 하나니. 예, 하나니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구수,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백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그들의 병거가 어마어마한 병거를 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서 당신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까? 왜 당신은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가둬 이놈을 가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백성을 학대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을 그냥 죽인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드려야 할 이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눈으로 감찰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9절 다시 봅시다. 그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했던 유명한 그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11절 보세요.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아마 당뇨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이 썩었지. 그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의사가 이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을 치료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이 아사가 고집부린 거죠. 아사가 이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했죠. 예, 그래서 그 왕이 되면 묘실을 다 준비하잖아요. 예,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치원상에 두고 또 이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사가 죽은 겁니다. 너무 아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에 말하는 장수, 예? 부귀와 장수.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손을 그 들고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에는 부귀, 왼손에는 장수 그랬잖아요. 예, 그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단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우리 우리는 보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나이 들어도 그러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 나이 들어도 우리 신실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럼 그럼. 나이 들어가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더 신실해야 돼. 갈 때가 더 많. 하나님의 소환장 보낼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신실해야지. 그 나이 들어 헷갈리면 안 되지.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신실한 왕이 백만 대군을 부숴버렸다니까요. 예, 기도로 부셨던 사람,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아람 군대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시켰어요. 응? 옆 사람 다시 얘기해요.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 여호와는 온 땅을 감찰한다는 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사람들을 살피고 있어요. 근데 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품위가 예? 알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겁니까? 그 속이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게 영적인 품위가 있는 거지. 목소리를 그렇게 깔고 그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사람은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수우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해치란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거룩한 척하는데 그 안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목사 아닌 척하고 싶어요. 나 목사 척하는 적 별로 없어요. 예. 내가 왜 수염 기느냐? 주기철 목사 닮고 싶어서 기른 거예요. 주기철 목사 영화 보니까 수염 길었더라고. 이 증인들이 주기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 그 교회 다녔던 증인들이 주 목사님 수염 이만큼 길었다고 다 증언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핑계를 잘 대지.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진실과 정절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주기철 목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회장 총회장 된 사람들은 다 그 신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데, 예? 총회장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닌 한 목사가, 예?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 소나무처럼 찍혀 향기를 남겨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굴복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직접 거만, 조금 뭐 먼저 교회 다녔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 내가 뭐 직분 꽤나 받았다는 이 직접 거만에 원투펀치를 날려서 완전히 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설교자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지만 그러나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목사는 이런 예모를 가져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양복 안 입고 그냥 추린 입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목사로 보질 않아. 그래서 상관없어. 예. 왜냐, 저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종 박유민 목사는 참 진실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겠어요. 네. 내가 사모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네? 내 눈은 두루 감찰하는데 저 김포에서 목회하는 저 박영민 목사, 내 종, 난 그 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충성된 종이야. 이 말씀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꿈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아사 왕이나 그렇게 신실했던 왕들이 마지막 그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살아갈 때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더욱 크신 은혜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를 믿었다는 것이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네? 모든 사람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를 멀리하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남들은 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끝내지만 우리는 또 저녁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요, 예배드림이 나의 최고의 취미요. 아멘. 예. 나는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예. 예. 그래서 목사님들 요즘 뭐 골프 많이 하대. 예. 그래서 뭐 목사님들 뭐 저기 제주도 한번 갔는데 어제 뭐 입어놓은 가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다 가지고 왔는 거야. 그래서 사무사에 왜 골프 가방 다 그런 거 없는데요? 골프 룰 자체를 몰라 나는. 내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한 시간이면 공부하지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나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는 고스톱 룰을 몰라. 고스톱을 못 쳐요. 내가 고스톱 그 룰을 배우려면 못 배우겠습니까? 근데 안 해. 나는 취미가 없어요. 예, 네. 내 취미는 예배요. 예배 드린 게 좋아. 예, 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콘도 이런 데가 있으면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요. 나 밤에 골프 치러 가. 그 스크린 골프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밤에서 같이 가지.
나 뭐 치는데요? 아, 내가 가르쳐 줄게.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네. 나 혼자 하고 남아가지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래요. 네. 그래도 하나도 안 심심해. 나는 원래 취미가 없으니 그런 게. 네. 근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기쁨, 네? 하, 정말 이 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 그죠? 나는 진짜 관심을 끌고 싶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신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왜? 너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으니까. 그거 나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농사이나 짓고 나를 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사돈의 팔촌을 들여봐도 목사가 없고, 신학생들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사촌 형님이라도 목사가 있으면 좋더라고. 보던 책이라도 주니까. 에? 신학교 책이 비싸거든. 한 권에 10만 원 가까이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봅니까?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100개 쓰고 서점에 가서 100개 쓰고 오는 거지. 예. 돈이 없고 신학생이 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겠다.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신학도들이 공부를 하지만 나는 나보다 더 기도하는 신학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학생들 기숙사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빠지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거든요. 예, 경고. 첫 번째 빠지면 경고. 두 번째 빠지면 재경고. 세 번째 빠지면 나가라 그래요. 방 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4시 반쯤 일어나서 기상 벨을 누르면 쫙 입을 개고 딱 해서 나와 새벽에 나오는데 나는 2시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나 혼자 막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강대상에 서가지고 나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에? 의자들 앉혀놓고 에? 막 그때 내가 그때 배워 훈련한 거예요 그거. 에? 그걸 혼자 막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벌써 내가 12시까지 기도하고 갔거든. 에? 9시에 가가지고 12시에 기도하고 또 잠깐 자고 다시 2시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나보다 기도하면서 나는 뭐야?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겠다 이거지. 예? 나는 목사가 돼서도 예? 나는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예,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뭔 취미라 나 상관없어. 예, 하나님이 내가 골프 친다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 나 관심 끌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예? 그 흑인들과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만져주고 같이 막 뒹굴고 같이 찬양하고 먼지 마셔가면서 그걸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목사는 그 관심도 없어. 아, 목사고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나? 예? 아프리카 도와주려면 나 좀 도와주지 이래요. 예. 그렇지만 나는 예,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당신의 관심을 끄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못 배웠다고, 예? 못 가졌다고, 상관없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이라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는가? 예?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이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그레리거리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은 지금 내게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속에 감춰진 진실,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모든 언행, 진정한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어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식과 허영으로 꾸미고 변명으로 노력 다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떤 판단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 What would do Jesus do? 맞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 미국에서 한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문구가 세워진 그 고무 밴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어떤 그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 차면서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스 스미츠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자매결에 난 목사님인데 독일계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한 달씩 계시기도 하고 또 그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밴드를 가져오셨어요. 예, 그 선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래서 이걸 이제 패스터 박이라 나를 부르는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서울 영광교회 때 다 나눠주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옮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이걸 옮기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 내가 예?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또 옮겨가면서 나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I see you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I see you. 난 당신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사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교회 목사의 꿈을 가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는 목사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신앙 철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급실망시키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 말이야. 응? 나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그 불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마음속 타협을 하겠지. 나는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종교적인 예의를 표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것 같죠. 순식간에 그 사람은 이 아사왕처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중심에 그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시선이 모으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응? 응.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응. 기도의 집이다 이거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는 것은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입니다. 가장 하나님은 예수의 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이 보혈의 찬송을 계속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언제나 이 예수의 피가 없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의 피가 묻은 설교를 해야 돼요. 피 묻은 메시지, 메시지에 피가 묻어야 된다니까요. 찬송에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에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 인본주의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행실, 선한 행위, 그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이거야. 휴머니즘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 구원이다 이거야. 예수의 피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의 표적이 강하겠는가 말이에요. 예수의 피 말이에요. 예수의 피. 혹이 누가 나에게 죽기 전에 한편의 설교를 하고 죽으라면 저는 말할 것도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죽지요. 예수의 피. 왜?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추적을 가장 가깝게, 가장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싶은 몸부림이 제게 있습니다. 뭘 하든지 설교를 할 때도 남들보다 더 한 옥탑을 올려서 제가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에? 절제하는데 이만큼입니다. 절제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설교할 때도 모든 종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CCTV처럼 다 예배당 CCTV를 수만 개를 딱 예? 전 세계에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누가 나는 내 걸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우리 예수님은 내 설교만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려도 가장 관심이 나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어느 집이든 집이도록 생각해. 난 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난 그래.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여러분 관심을 끄세요.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 오늘 제가 어제 비디오를 하나 봤더니 한 미국에서 그 임직식을 하는데
그 장로교예요. 그런데 임직식에 장로 가운을 입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성들에게 만든 앞치마를 입히더라고요. 앞치마 가운을 다 입히고 그 장로 부인에게는 교회에서 만든 머플러를 이렇게 감아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 안에 모순처럼 시녀처럼 그렇게 권사들이 시녀처럼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네. 그렇게 임직식을 아주 간소하게 하는데 그 온 교인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감동하면서 네. 그렇게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두고 보세요. 장로를 이제 앞치마 입혀요. 네. 아니 진짜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는 어느 교회는 뭐 임직식 한다고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러자 우리는 안 받잖아요. 일부러 한 푼도 안 받잖아요. 예, 네. 교회에서 전부 다 행사를 치르잖아요. 꽃다발까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대서. 예, 왜냐, 예, 네? 그게 교회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임직식 한다고 몇 천만 원씩 받아 그게 무슨 송직직을 파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닌 거 나도 다 알아. 알아. 예, 네. 뭐 이렇게 직분 귀한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금 드린다. 그 중요한 거지. 좋아. 그러나 교회에서 뭘 임직한테 장로 얼마 권사 얼마 나는 그 짓 안 해. 아, 절대로 안 해. 네. 왜? 그런 거 하나하나 관심 끌고 싶은 거예요. 다 물 거면인데 아침에 딱 얼마나 멋있냐고. 응? 섬기겠다. 내가 장로가 돼서 앞치마 입고 너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지. 그런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심을 알아준 게 중요하지. 여기서 내가 무슨 뭐 멋있으면 뭐하고 뭐 폼좀 재면 뭐할 겁니까?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에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하실까? 네가 내 영광 다 취했구나 하면 그보다 더 떨리는 말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난 날 증거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선발 달따로 동서로 뛸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얼마나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난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거울의 왕 이로세. 우리 소원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니 배운 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죠? 이게 할렐루야 소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삽시다. 남들이야 뭐라든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충성하는 거 아니라고 내 형이 나를 불러. 야 영민아 나도 니만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나 형을 입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형이라 못 찢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거든. 왜냐하면 우리 형이 폐결핵 걸렸을 때 나보다 심했거든요. 완전히 뼈 가죽만 남았고 예, 피를 토하고 군대에서 가서 쫓겨나고 예, 머리 다 깎고 갔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라고. 그렇게 이제 심하게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 100일 작정 기도 막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려놨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충성을 나한테. 대학생 때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다니니까 형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장로가 됐어요. 큰 교회. 예. 근데 세미네비 한 번도 안 빠지는 신실한 형이 됐어요. 예. 아니 가면 기분 나쁜 내가 형하고 얘기하면 왜 형 얘기냐면 어이 교회가 요즘 교회가 어쩌고. 아니 나도 알아. 그건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고 그걸 어쩌다는 얘기요. 당신이 하나님이 그럼 당신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건 되죠. 아씨 기분 나빠. 형 나 다음부터 안 나와 이런 얘기하면 우리 형 이 설교 들을까 보다. 우리 형이가 듣는데 아직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이제 가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네. 아주 이제 잔혹감이더라고. 네. 아주 훌륭하게 충성하시더라고. 근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 진짜 하나님의 시선 독점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아사 왕이 진짜 실망스러운 거예요. 백만 대군을 이긴 대승을 건졌으면 그때 봐도 이제 기도의 맛을, 예? 여러분 뭐 아내의 맛 이러던데, 아내 맛본 사람은 아내를 막 떠받들겠지만 하나님의 맛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거려야지. 왜 아람 왕과 연합해 가지고 거시기 하냐고. 하나님이 예? 경고를 했는데, 아니 선기자를 걷어버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사왕을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소환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뒷장 보면 이제 요사밧 왕이 대신 왕이 됩니다. 요사밧 왕이 왕이 되자마자 석상 우상 다 때려부셔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을 보면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그 나라가 흥했습니다. 전쟁에 언제나 이겼고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부패하거나 하나님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작게 생각하면 가정, 가장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예? 우리가 가족의 멤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면,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기를 원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생각, 그 자매 고려대학교가 나왔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왔는데, 내 옆에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보통 자매들은 예쁘게 찬양하잖아요.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안 해요. 변천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꽃. 아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참 찬양을 뜨겁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대.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응? 이선학 집사님 여기 봐요. 응.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그 도전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다 들어갔는데 나만 여기 또, 예? 우리 청년들 봐요. 아침 9시 예배 이준영 집사님 보세요. 9시 예배 청소년 저기 총무교사거든요. 9시 예배 드려요. 11시 예배 드려요. 찬양과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시 예배 청년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 예배들이 가. 예. 그런데 남아. 예. 왜 씨 나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지? 안 하나 말이야. 왜?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거든. 이준영 집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속으로 시시하면서 예배드리면 관심 못 끌어. 예? 네? 남이 가든 말든 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정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있고 연약한 음식을 먹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정지하지도 마라. 정지하면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온 분들, 철야 예배 나온 분들은 잘못하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나의 신앙을 어떤 그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것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망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그건 정말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부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끌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면 이제 거기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람들이 탐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 믿음이 탐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전받고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예? 나무에 올려놓고 칼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쳐든 칼을 확 붙잡는 거예요. 왜? 내려올까 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칼 쳐도 찔러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랬지 아들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확 쳐들어버리고 찍으려니까 에?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소한 실수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있는지라 실수할 수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에? 비겁하게 그렇게 에? 모든 친척 에? 본토 다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데리고 가잖아요. 다 순종한 거 못했어요. 그러나 연약하니까 인간적인 그 정 때문에 작은아버지 아들인데 어떡합니까 그거. 응? 그래서 성경에 인물이 몇만 명이 등장합니까? 내가 맘자를 넣어서 이제 가깝게 답에 가깝게 내가 힌트를 준 거예요. 성경에 몇만 명이 등장해? 참고로 삼국지는 8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쓴 책 중에 가장 소설이나 이런 책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은 삼국지입니다. 뭐 조선왕조실록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왕들 이름을 딱 써놓은 거니까 족보책 같은 거니까 조선왕조실록은 많이 등장하지만 그런 그 드라마 소설 같은 책으로는 삼국지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8천 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등장할까요? 퀴즈인데 가깝게 들으면 하와이 3박 4일 갑시다 우리. 가깝게만 3만 2천 명. 그 다음에 재단님 빨리 얘기하세요. 하와이 안 가고 싶으세요? 이영수 권사님 데리고 한번 갔다 와야지. 권사님 얘기해줘 장로님한테. 그냥 감대로 뭘 알아. 우리 지금부터 실수가 없잖아. 감으로 해 그냥. 몇 명? 이영수 권사님 몇 명이라고 그래? 예? 장로님 얘기해야 하와이. 예? 15,000명. 예? 35,000. 예, 좋아요. 이용수는 15,000, 최영정은 35,000. 딱 이렇게 찍네. 딱 벌려서 찍구만. 또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만 명이 등장합니다. 약 3만 명이 등장합니다. 김경희 선이 가까웠으니까 시간 내면 하와이 한번 갔다 오세요. 장숙기 검사님 모시고 갔다 오세요. 비행기 티켓 담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왕에 예수님이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자고요. 아멘. 예,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멋지게 쓰십니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100만 명 이상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끌이라 결단하고 예배 절대로 소중히 여기고 예, 남들이 뭐든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와서 전원 예배 드리고 새벽에 특설 새벽 기도 드리고 예, 철야 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는 최고의 관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면서 드린 제사였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의 끈자 되기를 바라며 아사 왕처럼 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선 먼저 들어요. 예, 더 손 높이 들어요.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소서. 아사 왕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